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청년수당의 신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정말 우후죽순처럼 청년수당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주, 부산, 전남, 해남, 대구, 요원의 불꽃처럼 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마 정부가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풀고 10만 명에게 아마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구직 활동비란 명목으로 최대 지원금이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수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만은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아마 그 무상급식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이 비용을 치르는 그런 제도가 아마도 이렇게 후퇴하는 첫 번째 사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마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 노인들에 대해서 지하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수당이 신설되는 청년수당, 육아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이런 수당이 신설되는 그런 테이프를 끄는 시점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으로 아마 그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당, 특히 무상지원금은 한번 이렇게 신설이 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이미 예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청년수당이든 뭐 무상급식이든 간에 일단 공짜로 주는 것이 시작이 되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당들이 신설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도덕적인 해이 현상도 빚고, 예산의 낭비도 빚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정책들이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무상급식 제도를 신설하고 그 이후에 수혜 계층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막을 길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자율 적으로 막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1차 목표고 일종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수당이란 것이 일종의 매표행위죠. 매표. 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표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그런 부분의 신설에 대해서 욕구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수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이미 민중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에 올라탄 지가 오래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년수당은 청년수당의 액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고, 수혜계층도 훨씬 더 확장을 해나가겠죠. 뭐 이것을 막을 어떻게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은 2011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복지와 관련된 어떤 기준이나 잣대나 합리성 같은 부분을 상실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에 이제. 외압에 의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강제하거나 강요당하는 그런 수준까지 아마도 이런 수당들은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은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도 날이니까 좀 신중해야 되지만 당장 집권을 해야 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표를 얻어야 되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단기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한 나라가 치러야 될 비용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청년수당은 사실 이 청년수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죠. 그러나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명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한국의 오늘 이런 수당의 신설 문제들이 마지막 단계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최종적인 단계는 외압에 의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아마 확장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냉철하게 보면은 인간이 자신에게 대단히 충실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고 특히 한국은 민중주의의 거대한 경류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청년들에게 공짜로 돈을 줄수 있냐 이렇게 항변하겠지만 그런 항변은 큰 어떤 대세에 함몰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